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선 12명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무거움에 압도됩니다. 이 배지는 저희들이 따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달아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았고 결탄코 줍 하나를 튕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 명령에만 복종했습니다. 국민의 지시만 따랐습니다. 국민께서 말씀하신 바에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 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두려움, 위축, 포기는 저희 사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바위처럼 강고하게 버티고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베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맹하게 맞붙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끝장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검찰 독재 조기종식에 쇄빙선이 출항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용산의 위성 정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저 박은정이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습니다.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주주의의 상징이 돼버린 검찰 독재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종식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음주 난폭 운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이혜민 의원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혜민은 AI 대전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 다양한 미디어 영역 등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추동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이렇습니다. 판결문은 공개돼 정관예우가 사라지고 나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생성형 AI로부터 보호되고 기업이 데이터 고민 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과학자와 연구가 그리고 기초과학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데 제 쓰임을 다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입니다. 노회찬의 6.4.11 정신을 그리고 유쾌하고 날카로웠던 노회찬의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달동네 활동가였던 저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함께 진보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권영길 후보 대선,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을 기획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대표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진보정치의 쇠락도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회찬의 제7공화국,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를 그 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분의 꿈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혁신당 국가 비전의 실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대중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강소정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저 신장식의 정치를 지켜봐 주십시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김선민 의원 인사드립니다.
평생을 의사이자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태백병원에서 우리 사회 현장에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모, 무능, 무책임, 산무국정의 열패감만 느꼈습니다. 그러다 지난 석 달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화두를 내보인 혁신당 덕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 부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키울 권리,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권리, 나이가 들어도 가족에게 신세지지 않고 돌봄을 받을 권리, 국민 모두 큰돈 들이지 않고 그 모든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 혁신당이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김준영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외교는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했고 한국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습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까지 외포정, 즉 외교를 포기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를 내세웁니다. 이는 미국 종속, 일본 굴욕 외교에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조치 1호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복지와 평화라는 든든한 삶의 기반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억압에 문화예술계는 고통받고 표현의 자유는 틀어막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다시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억눌린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되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문화적 자본 축적에 앞장서겠습니다. 문화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BTS와 K-드라마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인 구체적 증거입니다. 표현 자유 회복과 사회문화적 자본 축적의 길에 저 김재원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민의가 함께하면 태산을 옮깁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각자 도생의 정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알아서 살아가라고 내몹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격에 맞는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 국민 돌봄 보장이 시급합니다. 제가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 가족 돌봄 청년 지원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부모의 돌봄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돌봄권 보장으로 제7.1공학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4년 뒤 역시 차규근이야 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도, 무능, 무책임, 몰상식, 모렴치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검찰 정권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권과 부주의한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셋째,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서 법무부 조리국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적극 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재정 수입을 창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한숨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서희 초등학교 사태로 힘드셨던 선생님들의 한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 교육 때문입니다. 윤 정권이 교육 역주행을 멈추고 한국 교육을 재탄생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저 강경숙이 해내겠습니다. 제7공화국 교육 비전을 만들 것입니다. 계층 이동의 행복 사다리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놓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아이들, 위기 청소년은 물론 장애가 있는 아이들, 어르신들의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까지 따뜻한 교육, 혁신 교육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듣고 뿌리를 더 단단히 하는 대나무 숲처럼 더 단단하게, 더 유능하게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서황진 의원입니다. 아리백도 제대로 모르는 윤석열 정권 실정 탓에 기업 수출길은 막히고 국가 경쟁력은 상실될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이전 정부 탓만 합니다. 이는 자신들 해법은 없다는 자백과 같습니다. 혁신당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예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이자 혁신연구원장으로서 제7공화국에 단단한 토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원합니다. 저희 12명은 국회의까지 살이 뜯겨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삼켜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이곳에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십니다. 국가는 충신의 제로 세워진다. 프랑스 격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당은 제가 될 각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습니다.